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달력도 마지막 장, 12월 첫째 주에 12월 1일,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동역의 중요성, 한마디로 우리가 합력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바로 솔로몬 왕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그 인생의 말년에 쓴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길을 가다가 만약에 넘어졌을 때는요, 누가 일으켜 세우겠습니까? 그러나 나와 합력하고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갔다 넘어졌을 때도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혼자서 길을 가면은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지치겠죠?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갈 때는 가는 길은 더디지만 그 길이 매우 즐겁답니다. 행복해요. 자, 우리가 혼자 놓으셨죠? 집에서? 예. 이불 속이라고 해도 혼자 있는 것보다요. 사람의 그 체온이 36.5도. 나 혼자의 체온보다 같이 누군가가 같이 있으면은 그 체온이 열기가 있기 때문에요.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적과 싸울 때도요. 나 혼자서 싸울 때는요. 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둘, 셋 합력하다 보면은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넓혀진다는 것입니다. 삼겹줄도 쉽게 끊어지지 않지만 한 겹일 때는 쉽게 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한마디로 동역, 합력 이런 것에 대해서요,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역의 힘을 믿으십니까? 그럼 서로 동역하며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사는요,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내 자존심을 내세운다면요, 이런 일이 결코 가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남을 먼저 이해하고 남을 먼저 배려한다면 우리는 좋은 동역자의 역할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은요, 그 아내는 정말 설 곳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자기의 주장만 내세운다면 그 남편은 어디 가서 길을 펴겠습니까? 사람 인자는 서로 기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기대고 협력하고 동역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이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서로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같은 일을 했을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지요. 뭐하러 올라갔을까요? 등산 갔을까요? 아니죠.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서로 하는 일은 달랐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합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보편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은 해보나 마나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 전쟁은, 아말렉 족속은요, 전쟁에 능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노예 생활만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해본 기억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인솔하고 앞장섰습니다. 또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여러분, 손 들고 우리 통성 기도해 보셨죠? 처음에는요, 손을 번쩍 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이요, 조금씩 내려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왜 내려올까요? 팔이 아파요. 팔에 기운이 빠잖아요. 그쵸? 모세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팔에 기운이 빠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자, 이때 또 다른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할 때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있는데 그 팔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 도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 합력하자. 그래서 돌을 갖다 놓고요. 또한 모세를 그 위에 함께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쪽 팔, 하나는 저쪽 팔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견고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 자기 주장만 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함께 동역자들로 뭉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합력하고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또한 내가 머물고 있는 단체에서도, 또한 이 사회에서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은요,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불화하다면은 밖에 나가서도요, 늘 그곳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남편을 배려하고 자녀들을 또 세워주고 아내를 높여주고 자녀들을 세워주고 서로 가정 모두가 똘똘똘똘 뭉쳐서요 자기들이 알아서 협력해주고 살아갈 때그 가정은 웃음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협력할 때 예수만 섬기는 화평교회, 화평방송,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협력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방송이요, 그러한 교회요, 그러한 모든 사역자들의 섬기는 교회와 가정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요, 합력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왜? 요즘 사람들 보면은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자기가 리더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누가 뒤에서 돕고 협력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서로가 내세울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도 우리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러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동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혼자 사는 것을요, 편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는 대가족 시대예요. 그래서 가족들이요, 얽히고 설키고 그 안에서 작은 집단, 작은 사회로서 서로 이해관계를 넓혀가고 살죠. 그런데 요즘은 핵가족화에서도요, 개인주의가 철저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 혼밥, 혼자 밥 먹는 것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간섭하는 것을 싫어해요. 이러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서 독창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연합하여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는요, 그 찬양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한 혼자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보다요, 오케스트라, 연합하여서요, 연주하면요, 정말 웅장한 곡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합력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동역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개인의 어떤 유익을 생각한다면 절대 합력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보면은요, 성벽 재건할 때에 그 이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집니까? 자, 거기에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요, 함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홀로가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복수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누구,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구의 아들이 중수하였더라.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합니까? 느헤미야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합력하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동역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에베네, 마리아, 유니게 등등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름을 기록한 것은요,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 그 모든 일들을 혼자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동역하는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도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두세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이처럼 함께라는 단어, 동반, 그 다음은 누구누구, 릴레이, 이처럼 동역한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협력을 할까? 알아야지 협력하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협력해야 됩니다. 모든 일은 기도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다 보면 그 일은 낭패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되 서로가 충고하며 합력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세와 여호수아, 아론과 훌 모두가 합력하였습니다.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사람으로서, 아유 뭘 이런 기도를 부탁해, 그냥 내 기도니까 나 혼자 하면 되지, 네 기도는 그냥 네 혼자 해, 아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아파하거든, 누가 고통당하거든, 누가 기뻐하거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해주면서 함께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기도의 협력자로서 서로 기도할 내용이 있을 때는, 문제가 있을 때 서로 기도를 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협력자를 함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 나와 협력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가 한번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진정 내가 기도를 부탁했을 때 알겠어 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가 정말로 내 일처럼 기도하는 사람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대답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일처럼 상대방의 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무엇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의 재능,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의 재능, 어떤 사람은 찬양의 재능, 다 다른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들을 묵혀두지 마십시오. 숨겨두지 마십시오. 잘 개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력하여서 마음껏 드러내고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위기질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양받은 은사대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합력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또 자연과 더불어서 나의 이웃들과 우리가 합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고 똑똑하다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더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것 같을지라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자랑하기보다는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합력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각양 은사대로 우리는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내 곁에서 힘이 되어지고 나를 도울 자 있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가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했다고 누가 박수를 쳐준다 해도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협력하십시오. 동역하십시오. 좀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좀 더디면 어떻습니까? 나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요, 몸이 불편한 분을 손잡고 그분을 부축해서 가면은요, 더디고 때로는 답답해요. 그러나 그게 복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묵히 내 곁에서 믿어주고 나와 동행해주고 때로는 나를 위로해주고 때로는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러한 인생의 동반자. 당신은 나의 동반자, 맞죠? 자, 이런 동반자가 있다는 것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의 인생의 동반자. 먼저 하나님이시겠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늘 인도하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남편과 아내, 서로 부부예요. 부부는요, 하나님이 착취해 주실 거예요. 그 인생길에 서로 희로애락 속에 동반의 길을 걸어갈 때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면서요. 야, 우리는 서로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그쵸? 노래는 참 잘하는데요. 실상 욱 하고 올라올 때는요, 잘하지 못해요. 금방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욱하는 게 있다는 것은요,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까지 우리의 인생에서 다 내려놓으시고, 나의 주님이 나의 동반자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배필,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분들, 이 모든 인생의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동반자들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힘이 되어 줍시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 줍시다. 항상 섬겨 줍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러한 공동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누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협력과 동반에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